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고지성으로 이 책을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속도의 발굴을 한 PD에서 이렇게 와 경상북도 그리고 대한민국 관제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또 후미 산업단지의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함께 모여 청담 산업 도시 후미 환경 미래평가 공약들을 시민들에게 저는 70년간 후미가 함께 따돌리는 산업 발행으로 자유한국당을 대표하여 경상북도에서 후보를 출마하는 2000년 후미가 살아야 결국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미는 경상북도 제경제 군대인의 신장이면서도 지금 가장 어려운 것처럼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후미 경제를 살려내지 않고서는 경상북도의 발전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양호 후미 신장 후보님을 비롯하여 우리 당 광역 기초위원 후보님들과 그리고 우리 백상철 홍대인과 함께 홍대인 경제를 힘차게 생각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또 살맛나는 도시로 바꿔 놓는데 오늘 인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가장 현안적인 제5공단을 완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죄를 협파하고 파격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피해를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운동만 탄소, 3D 프린트 등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첨단 융합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융합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노후 산업까지 재생을 가속하고 스마트 공간을 확산하며 젊은 후미에 걸맞게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시설도 확충했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모습으로 드러내고 후미 세제에 나서서 후미 경제에 강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세계로 이어지는 하늘길을 후미와 연결했습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통해 세계로 이어지는 하늘길을 열고 공항과 후미를 연결하는 경상북도가 70년대까지는 우리가 서울과 맞물리는 시대였습니다만 여기에 점차 시대에 가는 이유는 세계화되면서 국제공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국토 이런 삶을 위해서 국제공항과 연결되는 직통도로를 나와서 하늘길을 바로 이어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23대 시군이 함께 천만 관광 도시 후미 공모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23개 시군과 함께 문화 연구 문화 관광 공사를 만들었습니다. 문화 관광 공사는 우리 경상북도가 사실 자원을 활용해서 세계의 관광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관광도 끌어들여서 일자리 많이 만드는 그런 사업. 특히 저는 우리 후미가 가진 생활 사업, 우리 박정희 대통령 예산이 되는 생활 사업이 관광 자원으로 세계화하는 데
굉장히 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베트남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삼성 전자가 꿈이 있던 제 대통령이 베트남 하노이로 가서 거기에서 직접 고용이 19만 명이고 간접 고용까지 2차 회계까지 하면 30만 명이 고용합니다. 그 30만 명이 작년에 17년도에 500억 불을 수급했습니다. 500억 불은 베트남 전체의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삼성이 신화의 직장입니다. 신의 직장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다시 후기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확인하니까 후기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입금비가 8분의 1에 10분인데 입금비 문제도 아니고 또 노조 문제도 아니고 뭐가 문제냐? 사람을 30만 명을 일할 수 있어서 보완해 버립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장 돌아올 수 없다면 우리 젊은이들을 여기 와서 취직도 좋지 달라. 또한 꿈이 휴대폰 공장에서 이게 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휴가를 좀 보내달라. 휴가를. 그 휴가를 3박 4일만 보내도 그 가족 휴가를 보내면 30만 곱하기 700 내지 800이 하시고 대박이에요. 약 200만 원짜리면 200만 명이 3박 4일을 구비를 왔다 갔다 생각하면 구비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베트남이 지금 새마을 사업이 한창이기 때문에 새마을 성지 구비도 왔다 갈 수 있고 또 휴대폰 공장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원래 휴대폰 공장 첫 출발지가 휴대폰에 있었으니까 그 예수가 태어난 곳이 성지가 되듯이 휴대폰 태어난 곳이 휴대폰 성지가 되니까 여기 있을 관광 코스로 또 사업 시작 코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도서 같은 데는 구미 시장과 함께 베트남 가서 국민들을 모시는 남한 사업 국사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도시 구미를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살기 엄청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오늘 그만큼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어려운 분들에게 염세, 염소, 마련이, 카드 수술을 인한 어려운 뿐만 아니고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또 최저임금 이상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하는데요. 이분들을 건전한 지원금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년과 여성, 학생이 있는 행복한 도시를 구미는 아무래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정성이 젊은 도시에 걸맞는 그 초등 학교 전면 교육급식 이걸 무상급식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무상은 누구도 돈 안 내는 게 무상입니다. 사실 밥을 학부모가 돈을 안 낸다 뿐이지 정부에서 돈을 내는 게 의무급식, 의무교육을 하듯이 급식도 의무적으로 합니다. 의무급식이라는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육식 부담을 없애드리겠습니다. 다음과 후에 이것도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육아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자 공장이 많은 미세먼지들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미세먼지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없애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분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분이시장 도의원님, 시의원님, 또 국회의원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대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산국도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도로 대한민국 70년 중 60년을 자유한국당이 정부를 잡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전신과 함께 정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이만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70년에서 60년을 우리가 정부를 잡고 60년 중에 40년을 우리 등산국도 대통령이 정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서는
박진우 박정희 대통령이 대표였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 경상북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심에서 있다가 어떻게 하면 변박으로 처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들어가도록 국민을 살리고 경상북도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도와줘 붙여서 국민 시민들과 함께 국민의 홍역을 드리면서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경상북도 대구를 빼고는 모든 데에서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선거를 하고 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한쪽 달려로 나는 그런 나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과 회담을 그런 작성. 이것은 북한 해인을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을 회담을 해서 통일이 되어야만 우리가 성직될 수 있습니다. 그 반드시 통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열심히 가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편안한 통일이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은 우리 자유당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셔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압도적인 당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변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여기 우리 자료를 다 이야기하는 시간이 나의 준비가 돼서 이 정도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년 공직을 했습니다. 78년 3월 1일날 중학교 수학생을 감독받아서 선생님 5년하고 전공의가 들어가서 20년, 21년 있었고 우지사 2년 3개월 하고 또 10년, 10년 하고 나머지 1년 내가는 군대가 났습니다. 공직을 40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제가 지방이 20년 중앙 20년 있었습니다. 그 지방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20년 중앙에서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경상북도를 맡아서 이끌어야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저는 구미 이웃이 김천에 살면서 구시 살 때는 구미 김천 100만 도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을 어디로 가느냐? 일상이 아니고 공항을 어디로 오더라도 우리 경북의 위치에서 다르게 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대구 경북도 한국인데 결국 저는 대구 경북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생각하시고 우리 군비 지역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보는 그런 역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문 감사합니다. 경북과 북의 논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5공단 완판을 공략해 주신 우리 이철훈 차 후보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부탁드리겠습니다. 5공단 완판으로 우리가 다시 이어서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어서 우리 다음은 북의 시장 후보이신 이양호 후보님께서